좋아. 앉아. 할 일은 좀 생각해봤어? 폭탄 처리 전담반으로서요? 먼저 폭탄 해체 이후의 상황이 궁금합니다. 내년에 웹툰팀이 혹시 다른 팀으로 흡수되거나 통합될 예정인가요? 아니, 지금 웹툰 팀은 사라지는 거지. 영툰 알지? 웹툰 전문 회사라 규모는 크진 않지만 업계 1위지. 그 회사를 인수하려고. 물론 아직 확정은 아니고 여러 자료들을 취합해서 인수 합병안 만들고 윗선에 보고를 해야겠지. 그 자료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들을 구준영 씨가 좀 모아줘. 지금 웹툰 서비스에 계속 투자하는 것보단 이미 시장에서 자리 잡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게 훨씬 가성비나 장래성이 좋다는 것만 어필되면 되니까. 원래 올해까지 웹툰 서비스 팀 실적 보기로 했던 거 아니었나요? 그랬지. 근데 뭐 보나마나 하지. 1년도 안 남았는데 그렇게 드라마틱한 실적 상승이 있겠어? 혹시 또 모르겠다. KPI 맞추려고 숫자 조작 같은 거 하고 그럴지도. 그런 장난 못 치게 구준영 씨가 나한테 따로 자료를 만들어 주면 돼. 오케이? 네. 대신 질문 하나 있는데요. 만약 제가 수집한 데이터들을 분석한 결과 지금의 웹툰 서비스 팀을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이익이라는 결론이 나면 어떻게 되죠? 그런 결론이 나올 확률이 몇 프로나 될것 같아? 거기다 나한텐 구준영 씨가 있는데. 만약 지금 팀이 없어지면 직원들은 다 어떻게 되나요? 왜? 정에 이끌리는 사람이라면 난 필요가 없는데?